예, 윤성봉입니다. 행정재정송법 강의하고 있는 윤성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행정재정송법 윤성봉을 줄여서 행정재정송봉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행정은 윤성봉, 예, 줄임말에 행정재정송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강의 계획서는 9쪽, 예, 이거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짧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로 동차반의 목표와 진행 방식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개강하기 전까지 뭐할 건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직 변호사 겸 노무사, 노무사 겸 변호사입니다.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노동 관련 민사소송, 그리고 노동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의 거의 90% 이상은 노동 관련된 소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노동법 수업 시간에 배우는 여러 사건들, 그리고 행정쟁송법 시간에 배우는 여러 사건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숨이, 강의를 시작한 지는 제가 지금 횟수로는 4년 차예요. 정확히 한 3년 7개월 정도 됐고요. 2018년 10월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8기, 9기, 30기 세 번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뭐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재수강생들 중에서 합격자 100명 이상 나왔어요. 눈이 커지네요. 100명 이상 합격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기 1000명 이상 수강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더 많은 합격자들이 나올 거예요. 저것 봐라. 지 자랑하네. 자랑질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일부는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합격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훌륭한 분들이, 합격하실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네, 환영할 테니까 오세요. 네, 많이 오시고요. 자, 동차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동차반 수업은 제가 여러분 좀뭐힘 빠질 수도 있는데, 저의 목표가 합격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목표입니다. 초심자들이 유의미한 답안을 작성해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동차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앞에서 많은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신림동에서 일반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GS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0기, 저의 경우에는 0기의 기본 이론, 그리고 1기의 기초 사례, 그리고 2기는 사례집 중심의 학습, 그리고 3기는 실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합격자분들을 보면 대체로 0기부터 3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혹은 두번 반복하신 분들, 유예생들이죠.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동차반만 듣고 합격을 한다?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건 저는 이제 정의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작년에 제 동차반 수강했던 분이 합격을 했어요, 한 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과연 이게 진정 합격생인가 궁금해서 마침 사무실도 저랑 가까워서 같이 최근에 점심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동차반만 수강하고 합격을 한 거냐? 그 친구 말이 노동법 인사 경조 제 코가 자꾸 나오네요. 제가 작년에
학원에서 받았던 그 마스크인데요. 이게 학원 마크 있는 거.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이거 들고 왔더니 평소와 달리 계속 내려가요. 자, 노동법이랑 인사경조는 동차반만 수강을 했대요. 그리고 제가 행정 물어봤죠. 지금 마침 또제 강의 첨삭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만약에 당신이 동사반만 수강해서 합격을 했다고 하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정말 천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행쟁은 너무 재밌어서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동사반과 연기 1기까지 들었대요. 다시 말해서 동사반을 저랑 같이 얼굴 보면서 이렇게 수강을 하고 연기와 1기까지는 혼자서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제가 좌절할 뻔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이 친구는 되게 좀 젊은 여성 노무사분인데 기업에서 인사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경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어봤더니 원래 공부를 잘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매우 잘했던 그런 친구예요. 제가 딱한명 봤어요. 이 경우도 어찌 보면 적어도 행정쟁송법에 있어서 동차반만 수강해서 합격한 케이스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하면은 우리는 합격이 불가능하면 동차반 들을 필요가 없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유의미한 답안을 작성하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0기부터 3기까지 여러분이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느냐? 주로 0기와 1기 과정을 A급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주로 0기와 1기.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유의미하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강의는 기본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험은 사례형 시험이잖아요. 사례형 시험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이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암기한다고 해서 답안을 쓸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례형으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정리를 해야지만 답안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 수업 시간마다 사례 과제를 내줄 거예요. 저는 동사반에서는 시험 많이 보는 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에 복습할 때 정말 중요한 A급 사례 과제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직접 답안을 작성해서 가지고 오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모의고사를 한 3회 정도 보고 여러분들 첨삭도 진행을 할 거예요. 훌륭한 우리 첨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첨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 이론을 배우고 사례과제를 해오고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시험장에 갈 때는 사례과제 한 30여 개 되겠죠. 이 사례과제만 열심히 반복해서 암기를 하고 들어가면 돼요. 작년에 실제로 동차반을 수강했던 수강생 한 명이 최근에 메일이 왔는데 자기는 정말 공부하고는 담쌓고 살았던 사람이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요청한 대로 사례과제 한 20회도 하고 들어갔대요. 그 친구가 거의 60점 가까이 점수를 받았는데 사실 행쟁을 동차반 수강하고 60점 정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볼때한 50점 넘게 나오면 잘 받는 거예요. 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딱 보니까 합격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20회독 정도 한 10회독 이상 20회독 정도 하고 시험장에 가서 한번 답안을 작성해 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제가 동사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좀 덧붙여서 동차반 과정이 목표가 합격이 아니라 유의미한 답안 작성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에이, 어차피 합격 못할 거. 그냥 나는 연기 1기 듣고 내년을 대비할래.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동차반을 따라오는 게 훨씬 더 장점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 8월, 9월에 시험이 있는데 아, 난 내년에 합격해야지. 올해는 좀 쉬어가야지. 그러면 절대로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모르잖아요. 기적이 일어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의 시험을 목표로 해서 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차반 수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차반을 수강하면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을 못하시면 이렇게 이제 따라오게 되잖아요. 제가 현재 2기 수강생들 성적을 보면 작년에 동사반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 있죠. 0기부터 3기까지 한번 다 듣고 다시 수강하는 분들 못지않게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지금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동차반을 수강하고 와서 0기부터 1, 2, 3기 쭉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 굉장한 실력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기간에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동차반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그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뭘 하면 좋겠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동사반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제가 설명은 생략하고 들고 나왔으니까 교재는 이걸로 할 거예요. 예. 아시겠죠? 얇고 굉장히 핑크핑크 이쁘고. 예. 자, 마지막으로 강의 팁과 관련해서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한 보름 이상 남았죠? 13일 날 개강을 하니. 조금 더 빨리 개강을 해서 빨리 와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시간을 갖고 뭔가를 좀 하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제행위 조금만 내용이 좀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입문서가 있다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행정대행성법 동차반을 수강을 하면 입문특강을 제공을 해요. 입문특강 짧아요. 기껏해야 한 3시간 정도 되는 건데요. 입문특강을 반드시 듣고 오세요. 입문특강이 뭐냐면,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로 치면 뭐, mother, father, ABCD 이 정도 설명이고, 이 입문특강을 여러분들이 듣고 오셔야지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문특강은 무조건 듣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그 전에 시간이 많아. 그럼 입문특강을 듣고 암기도 좀 하고 오세요. 예를 들면 앞에서 우리 다른 강사님이 뭐 행정청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행정청이 뭐야, 그죠? 우리가 아는 청자는 뭐 풀을 청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 행정청이 이 법학 용어거든요. 이 행정청이 뭔지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오시면 동사반 수강을 할수 있어요. 그걸 안 듣고 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선생님, 저는 올해 그래도 합격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 뭐 이렇게 좀 들어보고 싶, 하지 마세요. 뭐 1기, 2기, 3기 듣지 마세요. 연기를 미리 좀 들어보고 싶, 그거는 저는 괜찮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기 내용을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요. 다 하진 않지만, 압축적으로. 워낙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수강을 하면 조금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동사반 수강하면서 뭐 예를 들면 사례과제를 하는데 좀더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래서 이 연기를 미리 수강하는 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에요. 나쁘진 않다. 아시겠죠? 그 외에 제가 이 연기를 들을 때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야, 나는 저 인간 아, 죄송합니다. 저 강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얼마나 뭐 이렇게 버벅거렸는지 몰래 그런 거 듣지 말고, 2018년도 거 이런 거 듣지 말고, 연기를 혹시 들으시려면 2022년 대비. 그래야지 교재도 통일되잖아요. 그죠? 괜히 그런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2022년 대비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입문특강 말고는
제가 강의를 몇년 전에 했던 뭐 조문 특강이나 연기 복습 특강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알겠죠? 그건 다 연기를 수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 강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입문 특강은 반드시 필수. 그리고 연기는 시간이 있으면은 듣고 오면 좋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런 분안 계신데 저랑 혹시 구면이신 분 있으세요? 제 얼굴을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없으시죠? 뭐 꿈에서 봤다 이런 거 말고. 가끔 동차생 중에서 연기 1기, 2기까지 잘 따라오다가 1차 시험을 보고 나왔더니 머릿속에 2차에 대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동차반으로 가서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없죠? 저랑 눈 마주친 분 표정이 이상한데? 그런 분들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2차 2기를 끝까지 마무리하시고 3기로 오세요. 만약에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연기 1기 2기 수강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하시고 동사만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지 마세요. 거기서 뭐 남들보다 내가 좀더더 잘아먹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치고 뒤에 앉아 있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